네, 출발 증시연아 이어집니다. 오늘은 김민수 대표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오랜만에 실물을 뵙네요. 네, 스튜디오 나오니까 좋네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바깥 바람도 좀 쐬고. 네? 안바람만 쐬네요, 제가? 네. 아니, 눈도 많이 왔는데, 하필 오늘. 네, 잘 뚫고 왔습니다. 네. 스키 타고 왔습니다. 네. 좋으셨겠네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슈 좀 볼 텐데, 오늘은 게임주 이야기를 게임주? 준비하셨어요. 네. 최근에 또 다시 이제 인터넷 게임 이쪽으로 또 시장이 관심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어제 또 NC소프트가 수급도 괜찮았고, 주가의 흐름도 괜찮기도 했고요. 최근에 이제 또 게임주들 실적도 쭉 좀 나오고 있는 상태여서, 네. 게임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일단 최근에 흐름이 어땠는지부터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까요? 네, 최근에 이슈와 함께 보게 되면은 네. 자동차주를 했어야 되는데 자동차주는 지난주에 두 번이나 그렇죠. 네. 자주 했어요. 예, 자주 했죠. 충분히 언급을 드렸다고 네. 생각하고 같이 하셨으면 수익 좀 꽤 짭짤. 그렇죠. 예, 예. 타이밍이 그럼, 좋았어요. 네, 그랬다고 보여지고 있고 그러면 다음 섹터는 어디냐라고 봤을 때 게임 쪽입니다. 게임 쪽도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 네. 왜 강조를 게임 쪽을 드리냐면은. 외국인이 꾸준히 사고 있다라는 쪽에 일단 포인트고요. 게다가 중요한 거는 BBIG죠. 작년에 한창 뭐 코로나19 수혜다라는 쪽에서 부각을 받았었는데 이쪽이 지금 보게 되면 바이오는 살짝 좀 그렇죠. 이제 또 공매도가 시행되면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빼고 배터리 인터넷이니까 플랫폼 쪽 거기가 게임이죠. 네. 이쪽은 여전히 실적 성장세가 확인되면서 다시 부각을 받고 있다라는 쪽인데 몇 가지 이슈를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좀 하반기 작년 하반기에 부진했던 이유가 신작이 안 나온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게임주도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다 보니까 신작이 나와서 그에 기다른 기대감과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게 되면 항상 또 움직이는데 이게 안 나오다 보니까 좀 힘들었었죠. 대표적으로 52시간 근무제 적용받고 재택근무 특히 재택근무 하게 되면은 저도 해봐서 알겠지만 네. 딴짓합니다. 네. 업무는 한다고 열어놓고 줌으로 뭐 화상만 하다가 결국에는 주식하고 네, 또 능률이 좀 떨어지나요? 네 많이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성과가 안 나오겠죠.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런 그러면 이제 지연됐기 때문에 신작 효과 이제 나오지 않을까라고 바라보는 부분들이고요. 중국 모멘텀 얘기는 몇 차례 나왔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나와 봐야 될 것 같고요. 맞아요. 게다가 또 텐센트가 한 60억 달러 자금 조달해서 최근에 한국 게임들 하나씩 둘씩 관심을 네. 보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국내 게임 업종의 밸류를 보게 되면 이따가도 잠시 보시겠지만은 NC소프트 같은 경우 네. 그래봐야 올해 예상 수익 대비해서 한 20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해외에는 보통 4, 50배 정도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흐름에 비해서는 좀 싸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또 메리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요? 네, 일단 외국인 매수세 말씀드리기 전에 또 게임주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더 네. 이슈를 네, 네. 말씀드리게 되면은, 올해 IPO 쪽도 그렇죠. 핫하죠. 네. 지금, 혹시 교수님은 배틀그라운드 해보셨습니까?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고스톱 이외에는. 네. 고스톱. 갚으세요. 아 그러시군요. 네. 제가 저기 그 고스톱 머니 경단위가 되는지를 한번 보려고 하다가 예. 마나님한테 걸려가지고 지웠습니다. 아이고 아깝습니다. 그 여기까지는 자금 수혈 뭐 헬프 이거 해야 되는데 제가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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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보셨으면 제가 얘기를 하기가 좀 그런데 네.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회사죠. 네. 크래프톤이라는 그렇죠. 회사가 이 회사를 보게 되면 매출이 1조 6천억입니다. 거기다가 영업이익이 6천억, 8천억 이렇게 나는 회사다 보니까 상당히 그 게임 하나로 회사가 이렇게 클 수 있다라는 쪽이 부각받으면서 어떤 13조, 14조까지 가치를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이 회사의 또 IPO가 주목이 될 텐데 중요한 건 아직 단일 게임이죠. 다음 게임이 뭐냐라는 쪽은 조금 더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원스토어 같은 경우도 쉽게 말씀드리면 이 회사는 약간 플랫폼 개념이죠. 카카오 네. 게임즈처럼 실제로 개발하는 회사가 아니라 릴리즈하는 그러니까 즉 어떤 중간 서비스 역할을 한다는 쪽에서도 눈길이 가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게임주라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만 네. 이런 쪽의 변화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게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수료 받는 쪽이죠. 네, 이런 흐름들이고 또 요즘 보니까 중소형 게임주가 탄력 좋은 회사들이 많습니다. 제 아들, 딸 모두 다 최근에 깔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게임이 쿠키런이라고 하더라고요. 쿠키런 킹덤? 네.
저는 살짝 보다 보니까 제 스타일이 아니어서 네, 열심히 네. 해라라고 말았는데 열심히 그, 해라. 네. 네. 그 회사가 데브시스터즈죠. 데브시스터즈. 네, 네, 이쪽이 네, 또 네. 주가가 강하게 움직였고 네, 네. 또 최근에는 YJM 게임즈라고 하는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네, 소울 워커 아카데미아 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도 부각받는데 외국인 매수에 관련된 쪽으로 보게 네. 되면은 일단 NC소프트 넷마블 흐름을 봤을 때 일단 지금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 11월, 12월 달부터 외국인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도 그렇고 외국인 비중도 가파르게 늘어났는데 그보다 더 눈에 띄는 게 넷마블이죠. 지금 과거에 넷마블 빅히트 엔터 상장과 함께 주가가 강하게 움직였다가 많이 좀 주춤했었죠.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 다시 움직이는데 외국인들은 이렇게 강하게 사고 있습니다. 이 네. 배경이 뭘까라는 쪽들도 한번 이제 게임주에 대한 재평가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앞서 이제 뭐 52시간 근무제, 뭐 또 네. 이제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 뭐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신작 출시가 늦어지고 있는 것도 게임 업종이 많이 부각되지 못한 전반적으로 요인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 그 YJM 게임즈도 최근에 보니까 뭐 신작 이야기 때문에 주가가 탄력적이기도 그렇죠. 하고 신작 관련한 일정들을 좀 짚어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형사 중심으로 신작과 관련된 모멘텀이 뭘까 해서 기사 이것저것 해서 다 한번 네네. 종합을 해봤는데요. 일단 NC소프트를 먼저 보게 되면은 일단 유니버스라고 하는 K-POP 플랫폼이 출시가 됐죠. 그래서 해외 쪽에서 인기를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저것 눌러보다 보니까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블랙핑크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시구나. 예, 상당히 많은 어떤 팬덤을 유도하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실적 흐름을 좀 더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상반기 중에 트릭스터 M이라고 하는 또 게임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또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좀 네. 귀엽고 이쁘고 뿌띠뿌띠한 뭐 이런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예, 이쪽은 잘 일단 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좀 기대되는 게 리니지 2M 같은데 아마 대만 쪽일 것 같습니다. 일본보다 대만 쪽에서 히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또 어떤 블레이드 앤 소울 2 올해 꼭 나온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과 하반기 아이온 2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펄 어비스 쪽에서는 지금 작년에 나왔던 여러 가지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도깨비라든가 플랜 B 가장 기대하는 게 붉은 사막이겠죠. 네. 그래서 그렇죠. 검은 사막 이후에 붉은 사막 특히 완성도로 봤을 때는 상당히 유저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게 검은 사막, 붉은 사막이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컴투스는 일단 서머너즈 100년 전쟁입니다. 서머너즈 유저들을 아시겠지만 약간 새로운 게임이다 라는 쪽에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데 네. 이쪽 분위기는 일단 과거의 영광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로 보여지고 있는데 또 하반기에는 크로니클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변화가 나오죠. 이런 쪽도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고 보여지고 네. 있고요. 넷마블은 세븐 나이트 레볼루션을 비롯해서 개인적으로는 제2의 나라라고 하는 게임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브리 스튜디오 아시죠? 일본의 지브리 네. 스튜디오 그거 모르십니까? 토토로 네, 네. 도토로는 제가 알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덩치 이만한 애가 네, 네. 우산 쓰고 있는 뭐 이, 그러니까 그 지브리 스튜디오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게임으로 만들어진다라고 그래요.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약간 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이런 변화도 일단 신작이 계속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를 하고 그렇다고 이제 이 게임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실적 발표가 좀 뒤쪽에 있어요, 그렇죠? 네. 이제 뭐 기왕에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니까 실적들은 어떻게 예상들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올해 게임사들의 실적 동향을 보게 되면 다 괜찮습니다. 작년도 선방했고 올해도 계속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하다 보니까 성장주의 한 축으로서 게임주를 매수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대표적인 게임사들 상위 업체들을 보게 되면 뭐 작게는 펄어비스는 약간 정체된다고 하더라도 대표적으로 뭐 20-30%대 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60%대까지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 쪽에서 일단 많이 실적이 늘어나도 PR은 좀 비싸다, 밸류가 좀 비싸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대부분의 게임사들을 보게 되면은 PR 20배 수준 정도에서 왔다 가는 정도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많이 비싸지는 않죠. 그런 쪽에 대한 부담감인 덜하다라고 하는 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올해 지금 실적 동향을 보게 되면은 실적과 함께 이어지게 되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번에 웹젠 실적 나온 거 보다 보니까 네, 어제 나왔죠. 네. 상당히 강하게 나왔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과거에 MU라고 하는 중국에서는 영요 대천사 날개 있다 보니까 네, 천사입니다. 네, 네. 네, 이런 분위기가 실적에 자리를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 또 기대감이 높겠죠. 그래서 아마 이번 주부터도 쭉쭉 들여 나오는 실적 흐름들을 확인해 보면서
실적 흐름들 눈에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오래전만 괜찮다라고 되면 주가도 탄력을 받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쭉 게임주 뭐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여건들이 어떤지를 살펴봤는데 네. 종합해서 전략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수급도 있고 실적도 그렇죠. 따라오고 있고 신장 모멘텀도 있고 뭐 이런 네. 것들 추려본다면 전략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적과 또 발표되는 IR 계속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외국인들 수급은 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추세적인 흐름들 계속 나올 것이다 라는 쪽에서 계속 눌림목은 접근 가능한 섹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종목을 꼽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대장주는 개인적으로는 게임을 좀 해본 유저로서는 네. 펄어비스가 가장 낫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네. 물론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에서 어떤 또 차익매물 나왔을 때는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대표 주자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나마 그래도 또 게임주 중에서 좀 싼 종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네오위즈가 또 빠질래야 빠질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교수님 좋아하시는 또 고스톱의 강자죠. 네, 그런가요? 이쪽이 또 보통 저희가 여는 캐주얼 게임 쪽에 네, 가깝다 네. 보니까 성장세는 계속 이어지는데 올해 실적 나온 것에 비해서는 한 10배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리트는 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W게임즈도 소셜 카지노 게임의 강자죠. 여기서 갖고 있는 게임 쪽에서 또 인수했던 DDI가 작년에 상장 추진을 했다가 시장 상황이 좀 그렇다. 그래서 유보했는데 올해는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에 따른 모멘텀도 좋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많이 쌉니다, 이 회사는. 근데 주가는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는데 이 상장 모멘텀과 함께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최대 90% 할인.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